삼각 수렴 구간의 끝자락. 예, 거기서 지금 오늘 터졌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바이오로직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206165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9월 3일 오후 12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명확해지자. 지금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죠. 터질 때가 됐는데, 삼각 수렴 구간의 끝자락. 예, 거기서 지금 오늘 터졌습니다. 자, 좋습니다. 좋고, 지금 어떻게 보면 볼린저 밴드 상단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방향성은 단기적으로 나왔어요. 나왔고 이제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돌파 구간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여기 저항 라인들 지금 돌파 시도가 오늘 한번 나왔습니다. 오늘 투자자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들 오늘 역시 이게 수급이 들어오죠. 외국인들 16만 주 정도 매수가 현재 들어오고 있고, 기타 법인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거래량 좋죠. 거래량이 조금 더 살아나준다고 하면 오늘 돌파까지도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좀 후장에 뭐 어떤 지수에 따라서 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프로그램 매수세로 봤을 때는 조금 끌어올려 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봉 한번 볼게요. 지금 분봉 흐름상으로는 일단은 상승 이후에 계속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횡보 이후에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 수렴 구간이에요. 수렴 구간인데, 이 수렴을 해갖고 위로 보낼 것인지 밑으로 보낼 것인지. 근데 지금 프로그램 매수세로 봤을 때는 위로 보낼 가능성이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수급이 더 붙는다라고 하면 위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매물 소화 구간이다. 매물 때 이제 돌파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이 동반되어야 한다. 요 부분까지도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가격적으로 저항 라인을 보면요. 자, 여기 지금 45,000원 구간이 되겠어요. 45,000원부터였고 46,700원.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오늘 뭐 유바이오로직스 좋네요. 오늘 흐름 뭐 금요일 날 기분 좋은 상승 나와주고 있고, 어쨌든 뭐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지 라인을 21선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저희 6가지 공지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올해 추천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전 한 7시 57분부터 해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이제 소장님께서 이제 브리핑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증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요. 9시 정도 되면요,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잘 공지사항을 잘 참고하셔갖고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AP투자연구소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어플이니까 혹시나 테마주
주식은 뭐 처음 접해갖고 이제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쏠리는 경향이 있는 분들, 그리고 테마주 리스트를 한눈에 보시고 싶으신 분들, 어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혹시나 뭐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 주식 관련해갖고 문의가 있으시면 1833-6014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